자, 오늘은 코동과 EQ6의 전력 소모량을 측정해 볼 건데요. 제가 만든 배터리 팩에 전력계를 달아놨는데, 이 전력계를 통해서 코동과 EQ6의 전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USB 출력의 열선은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전력 상태가 0.35W네요. 자, 꽂으면 11.6W죠? 가변 저항으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예, 거의 0까지 떨어지네요. 0에서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2W, 3W, 11.5W까지 단계별로 조정이 가능하네요. 0W에서 약 11W 정도까지 가변적으로 전력을 소모합니다. 자, 이번에 전력 소모량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기본 와이파이 상태에서 약 2점 몇 와트 정도 들어가네요. 2.3와트 정도 소모가 되는데요. 고도축 모터를 돌려보겠습니다. 3점 몇 와트가 들죠? 3점 몇 와트 들어가네요. 자, 기본 와이파이 상태에서 약 2와트 정도 들고요. 그리고 모터가 1와트가 채안 먹는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전기가 적게 먹네요. 방위광 모터 돌리고 있는데요. 약 3와트. 3와트 정도 들죠? 양충 모터 한번 돌려볼게요. 양충 모터 한 번에 돌려볼게요. 5와트가 채 넘지 않습니다. 전기는 굉장히 적게 먹네요. 양충 모터를 한 번에 돌리는데 5와트가 채안 들고 있어요. 5와트가 채안 되네요. 전력이 굉장히 적게 먹네요. 자, 코동 전력 소모량 5와트가 안 됩니다. 매뉴얼에는 1A 이하를 소모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보조 배터리의 전력으로도 12V만 맞춰준다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저전력을 소모하는 전력 소모가 적네요. 굉장히. 자, 그럼 코동의 전력 소모량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EQ6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EQ6 모터 전력 소모입니다. 자, 기본 상태에서 약 10W 정도, 1A 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적도위만 전원만 연결했는데, 적도위만 연결하는데 1A가 들어가네요. 코동은 이거 반밖에 안 먹었죠? 양축을 다 돌려도 거의 2배 이상이 코동 모터를 양축을 돌리는 것보다 2배 이상 전력이 소모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고투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리우스 오히려 많이 들어가지 않네요. 지금 양축을 최대로 돌리는 중인데 15W. 생각보다는 안 먹네요. 지금은 한 축이 멈췄고 양축 다 돌고 있네요. 지금도 15W 정도. 지금 쟤는 시리우스 찾는다고 찾고 있어요. 다 제자리 갔는데요. 1A 정도 들어가네요. 소리 고토 완료. 오히려 모터 돌아가는 것보다 기본 회로에서 들어가는 게약 1A 정도 먹고 있습니다. M42로 가면은 멀리 가진 않지만 다시 한번 고트 해볼게요. 고트 M42. 양측에 돌아가는데 최대 1.5A를 넘지 않네요. 생각보다 전기를 안 먹네요. 자, 양측 모터를 최대한 돌려보겠습니다. 수동으로. 15W 정도 먹네요. 15W. 양축 모터를 풀로드로 거는데 약 15W 정도 들어가네요. 자, 멈추고 적격 모터만 최대한 돌려볼게요.
네, 적격 모터만 돌리는데 거의 0.2A밖에 다 안 먹네요. 뭐 한 3W? 네, 3W 정도밖에 다 안 먹는 것 같아요. 2-3W 생각보다 모터가 전기를 많이 안 먹지 않네요. 회로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전기를 많이 소모하네요. 자, 그리고 저기 모터 의외로 많이 먹지 않습니다. 약 3W 이상 이하로 먹는 것 같은데 1-2W 정도밖에 먹지 않네요. 다시 양축 모터를 최대한 돌려볼게요. 네, 최대 15W. 네, 기본 전력 소모와 합쳐서 최대 15W밖에 소모하지 않습니다. 양축 모터를 다 끄더라도 11W, 12W 가까이 들어가네요. EQ6는 2A 이하, 코동은 1A 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코동은 0.5A도 충분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전기를 먹지 않습니다. EQ6도 기본 추적 상태의 1A고 모터를 최고속으로 하더라도 1.5A가 넘지 않기 때문에, 15W가 넘지 않기 때문에 밤새 사용하더라도 약 12V, 12A 정도면 밤새 사용하더라도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추위를 감안하면 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좋겠죠? 오늘 코동과 EQ6의 소비 전력을 측정해 봤는데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